큐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공의를 내게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가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만은 수요일 저녁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오후에라도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짧게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밟으면서 매일 큐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는 좀 길게 강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면 더 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근 시기에 또 잠깐 돌아와서 하루에 한 내 인생에 한 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 그 중에서 한 15분에서 20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또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시죠? 그리고 성경 쓰기 하시죠? 제 아들도 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틈틈이 쓰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참 기특하고 보기가 좋던데 잊지 말고 꾸준히 기록을 해나가면 필사에게 은한 또 은혜를 당대 성령이 감동함으로 필사자에게 임재했어요. 그 필사분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죠. 이걸 또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물론 우리는 뭐 성경의 정경을 만드는 필사의 영으로 물론 임할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때 임했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쓰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내 손에서 글로 다시 형상화되는 것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함께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57장 말씀에는요, 오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이 교만하는 특징이 뭐냐,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요, 교만은 뭔가 하면 오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요, 우리가 공짜지만 반드시 그 위에 연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을 아시잖아요. 나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100% 구원을 우리가 이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데는 전적으로 우리 손이 조금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아들이 되어서 아들답게 그 집의 가풍, 그 집의 가훈, 또 그 집의 어떤 좋은 전통을 이어갈 자녀가 되는 것은 살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예법도 훈련해야 되고 몸도 그는 그 아버지 집에 걸맞는 자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놓고 이 땅을 통치하고 관리하려면 경영 수업 안 해가지고는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이게 연단의 핵심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했다가 넘어지고, 내 말대로 했다가 경영이 실패하고, 내 소견대로 갔다가 돈은 보이는데 실제로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보면서 주일날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역시 기도하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성숙한 모습을 나중에 보면 그 욕심이 야곱은 간고되었고 아주 세상을 초연한 그야말로 그런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들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평강스럽게 안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 속에 성숙해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제 길, 각 사람의 마이웨이가 있어요. 내로남불,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는데, 나는 굉장히 미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관용을 갖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특징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기에게 관용합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에게 판단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영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 하면, 오늘 그들이 우상을 쉽게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섬기고 연단받아 가는 게 힘든다 생각하니까 충동을 계속해서 욕구를 체험받고 쉬운 길을 가는데 마귀가 딱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거만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최고의 쉼터가 있어, 최고의 향락이 있어, 최고의 즐거움이 있어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3절, 4절을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그리고 그래서 이 미혹받아 지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상수리 나무 아래는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음성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몰래게 제사를 했네요. 인신제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헌신의 제사를 받는다고 했지 산제사는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사단이 하나님 것을 비슷하게 모방을 해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교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드는 거 아시죠? 2500만이 믿는 10대 종교. 거기에 김일성이가 신적 존재로, 그들이 수많은 그 김일성 그 전설 역사를 그 거짓으로 조작을 해내서 정말 신화적 존재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그것을 어디서 받겠어요? 성경 보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당과 수령의 10대 원칙 해가지고 성경의 10계명 보고 거기에 딱 세뇌된 사람들은 한국 오면 교회나 우리 당이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그쪽을 모방한 게 아니고 그 사단이 하나님 걸 모방하게 돼 있어요. 모방해서 자기를 위한 경비와 제사로 온갖 바꿔놨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주체 사상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민족주의와 젊은이의 피에 오늘 불을 당길 수 있어도 그 길을 갔을 때 얼마나 처참한 멸망이 임하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우상이 똑같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던 우상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게 징벌, 이 숭배하는 백성에 징벌을 해야 돼요. 진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다 그래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하, 나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조금 잠잠했어요. 하나님의 잠잠함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서운함의 표현이고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의 표현은 인내를 또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가까이 접근하는 분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감정이 막 감격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당식할 때 감격이 와요. 또 우리가 또 지나간 여정을 생각할 때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갑자기 감격이 와요. 감격이 은혜의 본질은 아니에요. 감격은 내가 깨닫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의 활동이 은혜는 이미 팩트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주에서 소중한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이게 대신하여 죽였다. 이 팩트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감정은 그걸 깨달을 때는 감정이 막 눈물처럼 복받쳐 울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덤덤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건 문제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은 기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심 조속변이요, 감정 조속변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중요해요. 팩트를 볼 때, 아, 이게 사실이지. 네? 아, 우리 남북관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여러분 최고 집권자하고 손잡으면 통일된 것처럼 막 붕 떠가지고 막 광화문 거리로 따와서 태극기 흔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흥분해봤자 금방 또 냉전이 오고 금방 또 반목이 오고 그 속성상 연합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보면 여전히 휴전선이 있고 여전히 엄청난 군비는 휴전선 서로 가까이에 대치되어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이게 팩트예요. 팩트. 팩트니까 우리가 감동만 하고 우리 이제 군대도 가지 말자. 우린 뭐 다 이제 무기는 다 이제 녹여서 이제 뭐 쟁기나 뭐 보습을 만들자.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상대방이 무장해제하는 거 있는데 언제든지 기습할 수 있는데 팩트를 보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팩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한한 긍휼이 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고생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잠잠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잠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잠잠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낙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시선을 좀 길게 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길게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자기를 치면 하나님은 와락 안아줍니다. 또 실제로 죄를 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를 그거 죄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백, 회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18절 말씀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도와 사랑을 먼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선포되는 순간에 누가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당하고 잘못하면 있을 때 하나님이 해당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면 심판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 백성을 오늘 내 기업의 자녀 삼으리라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백성들을 꾸준히 일으키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한 번도 한 시대도 멸절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의 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린 가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도 하고 참 먹을 것도 힘들어하면서 6.25를 통과하고 일제시대의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대는 이제는 그런 인물이 없다. 그것도요 조금은 어떤 때는 반은 맞는데 인간의 고생과 연단에서는 그 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고 다 100% 공짜로 은혜로 일어나니까 은혜 받은 다음 세대들이 좋은 목회하고 아름다운 목회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고 한 가지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너무 절망 안 합니다. 저보다 아주 훌륭한 후배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다만 연단은 뭔가 하면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네, 오늘 성공을 자칫 자기의 능력으로 오해하거나 자기의 방법론을 신뢰하면 금방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도 착각이 주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수요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시는 걸 알아 특별히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말씀을 신뢰하며 주께로 내 몸에 환부를 다 내어놓고 주의 시술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